할렐루야 아줌마, 최다실 목사, 추옥의 설교, 자손 천대의 복을 받자. 여기 말씀은 모세 우리 조상이 호렙산에서 아까 기도할 때 이자 우리 사회하시는 박영환 목사님이 읽은 대로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에 그때 모세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손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보혜사 성령님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드립시다. 하나님이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적하고 꼬이는 원수 마귀도 눈에는 안 보이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으면 지옥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기쁜 일이 올때또 슬픈 일도 올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축복이 올때 방해하는 원수막에 있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쁘고 축복이고 천국이고 승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행복만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 적을 알아서. 원수한테 꼬임받지 말고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신명기 4장 16절 말씀부터 두렵건대 서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 실패하냐? 두렵건대 너희 이런 일 하지 마라. 무슨 일입니까? 스스로 너희가 말세에 세상이 끝날 때에 우주의 종말에 우주가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인류가 온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 교회들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온 인류가 마지막 때는 스스로 부패하여 이렇게 부패해질 때 두려운 일이 생기겠다. 부패해지면 어떻게 하냐? 데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그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성기라고 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하고 돈을 우상으로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의리가 끊어지고 스승과 형제의 부모 형제 끊어지고 이런 때가 올 때는 어디냐? 스스로 무섭고 떨리고 두려울 때가 올 때인데 너는 스스로 부패해 갈 때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사겨 조각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런 명령이 나왔습니다. 또 그 중에도 남자의 형상 만들지 말라. 스스로 부패해야 두려운 일이 생긴다. 여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가 스스로 끔찍스러운 일이 생길 거다. 또 그뿐만이야, 땅에 있는 아무 곤충의 메뚜기 새끼 하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스스로 부패해야지 너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뿐 18절에는 땅 위에 있는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 바닷속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의 형상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물속의 고기 형상도 만들지 말라. 19절에 또 두렵건대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면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지면 물이 생명이 절절절절 흐르다가 물줄기가 끊어지면 아래 물은 썩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법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순복음의 삼박자에서 끊어지면 너희 스스로 낙심해지고 약해지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마음이 스스로 부패해지면 두렵건대 너희가 스스로 무언가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건 인본주의로 저희들의 노력으로 저희들의 재간과 저희들의 수단과 저희들의 모든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스스로 저희가 들어갈 함정을 파는 어리석은 때를 너는 조심하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라. 너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생겨야 돼 가는데 우주에선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코에 기식을 주시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마실 수 있는 우리 애던 동사에 축복을 주셨건만 창조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 조각 비를 세워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생명인 줄 알고 거기가 구세운 줄 알고 그런 때가 올 텐데 너희는 또 주의하고 스스로 생각할 것은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서 해나 별이나 달을 하나님 줄 알고 생기지 마라. 이런 때가 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주를 분정하시려고 만드는 해와 달과 별의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것이지 거기가 너희가 구세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구세주의 공로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인류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도자 모세는 없어지니까 무인가 허전해 무인가 따라가고 싶어 무인가 의지하고 싶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거로 먹고 마시고 입고 마시고만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클클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집을 100개 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왜요?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천국의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밥을 많이 먹는다고 만족하겠습니까? 떡을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뭐 대통령 임기면 된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말씀이 와야 기쁘고 즐겁고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 기도원에선 더욱 체험하는 것이 열흘 수문할 금식하고 냉수 한 모금으로 속을 차리면서도 옛날에도 냉수 먹고 너희가 정신 차려라 하듯이 냉수를 먹고서 밥을 안 먹어도 정신만 차려서 천국이 우리 영원한 본고향이요 이 땅은 나그네 세상이요 잠깐 왔던 가는 세상이요 고대강산 높은 집도 못 가져가고 명예 권세도 못 가져가고 다섯 가라 옷 가라던 다이아몬드도 못 가져가고 부모 형제도 같이 못 가고 인생은 다 가는 길이요 돌아가는 길이요 한번 났다 한번 났다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깨닫게 되면 냉수를 먹어도 얼마나 기쁜지 열흘 금식하고도 기운이 없구만 거룩한 춤이 나오고 그래서 찬송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체험하신 분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주여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미국이나 서울이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호남선이나 서울이나 어느 곳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내 마음속 성전 삼고 주님 계셔서 이 주님 모시고 살다가 먹어도 감사해요 안 먹어도 감사해요 살아도 예수여 죽어도 예수여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 입국하는 그날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인 줄 알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샘물 같은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세상으로 커져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더 잘 살아보고 더 잘 먹어보고 더 좋게 더 좋게 하도 점점 세월은 가두세 부패해지고 스스로 너희들이 두려운 일이 생길 때가 왔으니 지금 말세다. 저는 이번에 1월 4일에 갔다가서 곳곳에 금식기도 오늘 세우고 여러분 저번도 간증했지만 5월 7일에 왔으니까 만 123일을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각 교회 기도원을 한 열댓 개 세우고 개척교회도 하나 세우고 왔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솔가지로 뿌린 듯이 서울에 있는 문제, 김씨 집에 있는 문제, 이씨 집에 있는 문제, 오씨 집에 있는 문제, 미국 사람 있는 문제, 독일 사람에게 있는 문제, 오스트라리아 문제, 여사 아르헨티나 문제, 대만의 문제, 일본 문제, 다 문제가 각양 색채와 형태는 달라도 문제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지만 금식기도원 세워서 금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의 모범을 삼아 금식기도 이해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곳곳마다 간 곳은 다 금식기도를 선포했는데 간 곳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야 할 때에 조각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또 23절에는 스스로 삼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태리 가도 조각이 많고 프랑스 가도 조각이 많고 아델에 가도 덴마크 가도 조각이 많고 일본도 많고 우리 한국도 길바닥만다 거기서 무슨 무슨 유관신 여사의 조각이라 무엇도 무슨 조각이라 한 번 만들었단 헐었단 또 만들었다 하는데 전 그럴 적마다 길바닥에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나라에서 조각하는 그 법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라의 두려운 일 슬픈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언제나 길바닥에 세운 동상들 볼 적마다 기도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자유당 시대도 이승만 박사 군목의 군목제도를 세우고 그렇게 6.24변에 북한이 내려와서 괴뢰군들의 그 멋진 속임수에서 탱크를 들고 내려와 양민 선민 전쟁 준비도 안 한 우리 남아를 치명하고 내려와 저 대구 하동까지 내려올 때 이승만 박사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아서 여러 교회 목사들 이전 비가 자꾸 오고 B19도 내릴 수 없으니 다 금식기도 드립시다. 7일 금식하신 후 금식 마치는 날 해가 쨍쨍 맞으면서 맥카드 장군의 전 전보가 오면서 막 B-19가 나타나서 인천작정으로 우리가 9월 30일 날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한국이 있느냐 없어지느냐 남느냐 하는 역사의 기적이 이승만 박사의 부산 금식기도의 주장으로 이겼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자 아멘 합시다. 그래 정치라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규봉 씨 부인 박마리아 씨가 어떻게 뭐를 아첨하는데 그것도 성경 믿는다는 사람이 남산에다가 이승만 박사 동상을 세웠어요. 수억 원 뒤에 그때 국고금으로. 그때 많은 돈입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게 그런 게 아닌데 믿는 양반을 왜 동상을 세우는 거. 그래 동상 세운 후부터 나라가 어지러워지더니 결국은 행한 대로 받는다고 박마리아사도 슬픔에 자기 자녀의 쏘는 총알에고만 운명이 비참하게 갔고 이승만 박사 그 어른도 보험도 죽을 땐 재고를 차는 데는데 슬피 하와이까지 가서 계시다가 그 조국을 눈물을 그려서 청춘을 바쳐서 투쟁했던 그 인생 그 정치가가 마지막에는 동상을 만드는 그 저주를 받아서 구태타 할 때는 대학생들이 동상 남산은 동상목을 끌고서
빠거더강은 공동편소에다가 그 동상을 잡아 열투시 열투룩 그런 비참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왜 기념비를 세워요? 왜 동상을 세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울이도 자기가 길갈에서 이겼다고 승리의 비를 세웠다가 사무엘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제가 아가게의 모든 족속들을 꿇고 오지 말래도 꿇고 오고 자기의 동상과 비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쳐 미친 듯이 풀을 먹다 죽게 하리라.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 축복받은 사울이 자기가 비를 세울 때에 그런 저주가 내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조각하지 마라, 비를 세우지 마라, 무슨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한 방 들치면 여러분들 5장 한 방 들쳐주세요. 5장 7절부터 쓸 말씀과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읽었는데 나와에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그저주 하나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마치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드립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승만 박사같이 자기 우상 생기지 말고 사울한 것 자기 우상 생기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밀석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뭘 그 절하는가요? 그건 악세사리죠. 선물 받았어요. 우리 집에 여자의 형상 남자의 형상 뭐 코끼리 그저 뭐다 그 말 같은 거 사자 같은 거 그저 뭐 사 또 뭐 노루 같은 게 있는 거 그 장난감으로 사왔지 뭐 그걸 섬 절은 안 해요. 그러나 절은 안 해도 고 아래 섬기지 말라가 걸렸습니다. 만들지 말라가 걸렸습니다. 조각하지 말라가 걸렸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 돈 사랑하는 마음을 싹 버리고 먼저 예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사랑하는 신앙으로 이 시간에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 말씀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금전은 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잘 쓸 줄 알아야지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드릴 바 하나님 앞에 십일조도 못 드리고 건축원금도 못 드리고 선교원금도 못 드리고 금식기도는 원금도 못 드리고 너무 아까워서 벌벌벌벌 뚫고 있던 사람이 그저께도 돈을 자그망치 2억이나 손해반살에 눈물 흘리면서 왔어. 최 목사님 최 목사님 난 돈 좀 더 벌어서 건축원금 드리고 돈 좀 더 벌어서 신학교 헌금하고 돈 좀 더 벌어서 신학교 장학금 드리고 돈 좀 더 벌어서 금식기도 헌금하려 되는데 2만 3천억을 띄웠습니다. 부끄러워도 말도 하지 마시오네. 그래서 낳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목숨도 하나님 것이오 물질도 하나님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죠. 다 같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십일조 드리고 먼저 선교원금 드리고 먼저 금식기도원에 건축원금 드리고 먼저 신학생 장학금 드리고 먼저 문서선교 할렐루야 회원 드리고 뭐든지 물질이 생기면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올바른 믿음이지. 돈 2억 더 번다며 1억일 때 번다며 더 번다며 드린다 그래서 온종마다 축복해 줬어요. 설자는 며느리 눈물만큼 쬐끔씩 그저 몇천 원씩 갖다간 감사한금 드린다고 11조가 하나도 없어요. 11조 담고 보는 게 하얘요. 2억 3천만 원을 띄웠어요. 자기는 자살할 만큼 촉구를 받았대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게 돈 가지고 없다고 자살한 거 막으시오니까 이제 또 버시오. 돈을 섬기면 안 돼요. 다 같이 돈은 잘 쓸 줄 알고 때를 따라 빨리 써야지. 안 쓰면 악마가 확 뱉들어.
도둑을 맞든지 쓰리를 맞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병이 들어 암이 들어서 병원에서 수백만 원 쓰든지 차후당간에 마귀가 그 돈을 목으로 덮어 눌러더라고요. 여기 오늘 수요 예배 보신 분들은 한 분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없고 돈을 잘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천대의 복을 받을 줄 아는 축복 받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만 이야기는 내가 27년 전에 건축 헌금 내는 게 돈 좀 더 벌어서 해야지 진해서 진해 해군교회 짓는데 건축 헌금 그때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날 수 있는데 건축 헌금 내가 얼마 낸 줄 알아요? 건축 헌금 내가 만 원 냈어요. 만 원. 그래도 양심은 괴로워서요 내가 돈 벌면 더 드려야지 더 드려야지 벌고 더 드려. 그러다가 그때 돈 여자든 3천만 원이니까 요즘 30억이나 같아요. 3천만 원을 일세 딱 사기당해서 싹 깨우세요. 보기 좋게 뛰었죠. 안 돼요. 여기 그 말씀입니다. 나의 자기를 뭐든지 더 사랑하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는 하늘에 누구라 계세요? 다 같이 하늘에. 먼저 돌아가신 모세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 계시고 마리아 계시고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 가서 계시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천사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하늘에 마리아 형상도 만들지 마라. 베드로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 어머니 우상도 만들지 마라. 모세 형상도 만들지 마라. 야곱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예수님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 형상 하나도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런데 모 단체에서는 또 마리아를 그려놓고서는 거기다 저를 또 꺼벅꺼벅 하나만 또 천국 보내달라고. 그게 성신 역사가 없죠. 술은 술대로 마시고 담배는 담배대로 펴서 맞아도 얘기할 수가 없어. 금방 마리아 상에다가 몇 번 절하고는 그저 앉아서 담배만 피는데 담배 꽁치를 하나 못 이기더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은 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여기 구절 말씀입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4대까지 이게 악은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천대 받는 복의 비결은 우리 집에 크나 작으나 비견한 말로 작은 똥도 한 투성도 똥이요 쬐끄만 똥도 똥이요 소똥도 똥이고 개똥도 똥이에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도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여 기도원에서 주여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있던 속상한 거 답답한 거 억울한 거 미운 거 슬픔 원망 모든 거 다 커져 딱지 벌린 거지 똥파리 거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주여하고 크게 소리 지를 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데 힘껏 소리 지르시라고요. 힘껏 소리 질러봐요. 다 같이 주여 주여 이겼습니다. 아멘. 숨을 좀 크게 쉬어보자. 그래서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고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개척교회 이제 해서 불광동에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줌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할렐루야 아줌마 책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보셨으니까 이게 수요일 날 먼데 버스를 두 번씩만 갈아타고 오셨지. 안 보신 분은 좀 전도하려면 또 제 방에 오세요. 또 빌려드릴게. 그럼 또 빌려주고 줬다 또 빼뜨렸다 줬다 해야지. 아주 좀 책꽂이 꽂아 있으면 책꽂이 꽂아야 할 책이 아니야. 그건 자꾸 뱅글뱅글 봐야 돼.
대청을 안 하는 사람이 와야 되죠. 그런데 자살하려다 왔으니 집에 돌아가지는 못하고 내 대신 한 마누라가 와 있으니 염치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래서 아버지 교회를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는데 한참 또 그 종월보름 애들 뭐 한다고 무당네 집에서 하는데 그 무당도 또 그중에도 인심 좋은 사람이 있어. 아주 고사드렸다고 또 흰밥에다가 또 미역국에다가 대치조개에다가 또 한 상을 잘 가져와서 왜 천막에는 할렐루야 하지 마 밤낮 울고 그렇게 불쌍하니까 한 상 갖다 주자고 한 상을 차려왔어. 아이고 그런데 유혹이 되는데 뭐 음식에 죄가 있나 뭐 묻지 말고 먹으라 했으니까 먹으면 되지 싶은 생각이 나는데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알고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베드로도 거기서 유혹을 당했어. 베드로가 그 성도들이 고기를 가져오니까 우상이 놨던 고기 먹다가 뭐 바울 선생은 아주 영불변한 사항이요 타협지 않은 아주 쪼개듯이 하는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바울 선생이 더 믿음이 좋았을 때 있어요. 베드로 보고 너 왜 우상에 절했던 거 먹냐 이렇게 베드로가 푹쩍 숨었어요. 숨으니까 네 양심에 가책되는 걸 왜 먹냐 내가 먹음으로 성도들이 인내내서 범죄하지 않냐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먹어볼까 하는 생각하니까 아휴 그래도 이 우상에 이게 마귀한테 놓은 건데 안 먹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서 주여 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줄렁줄렁 돼. 어머니 나도 먹어. 아이고 야 좀 기도 좀 했다 기도 좀 들여보고 먹자. 흰밥이 무이무이 나는데 참 아버지 뭐 밥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사들린 밥이니까 좀 먹어도 겠습니까? 하고서 그러니까 아싹 밥상이 되는데 하얀 밥 속에 금붕아 글러는 게 있죠? 지레 빨간 거 흰밥에도 그 빨간 지레가 금붕어 지레가 아물아물 콩나물 속에도 아물아물 뜨끈한 미역국 속에서도 죽진 않아 귀신 안 죽어요. 미역국 속에도 아물아물 대치 속에 대치 조기 속에도 아물아물 두부지전대도 아물아물 모조리 새빨간 게 아물아물 살아있는데 아이고 이걸 먹었으면 그 사람 내 아들이 폐병에 죽은 뭐 이거 고사를 했는데 폐병 올 뻔했구나 중풍병을 간암 그걸 지금 했구나. 그래서 그때면 싹 갖다 가서 돼지물 해줬어요. 기도하고서는 아버지 우상에 생긴 거 먹지 말라 해서 유혹되는 것도 안 먹고서 그만두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너희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을까 하나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건데 잘했다. 그러나 내가 돼지우리 준 건 안 됐다 이거야. 왜? 돼지우리 두면 돼지가 그거 먹고 그 돼지 먹는 사람이 또 그 귀신이 들어간다 이거야. 아휴 차라리 그걸 꽁꽁 묻어서 파묻었으면 좋을걸. 요즘 신방들 가보면요 이렇게 조그만 인형들 많은 거 오늘 오신 분 중에 있으면 그걸 싹 없애십시오. 강아지 형상도 없애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강아지 고양이 하나도 안 있어서도 이렇게 다 하나님께 쓰시는데 그럼 아이들 장난감은 뭐 할까요? 장난감은 신정에 사다가서 불형 한 바가지 갖다 주면 거기서 A, B, C, D 배우고 가나 따라 배우고 또 하다못해 일본 말이라도 아야 우여라도 배워서 유대 사람들은 아이들을 기르는데 3살부터 5개국을 가르쳐요. 바이올린 가르치십시오. 피아노 가르치십시오. 피아노를 치면 이 말초 신경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져요. 그런데 한번 난 대떨어졌다 가니까 부엌에 가는데 저희 집에 와 자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하고 댕겨요. 밤날 왜 이상하다 했더니 그날 밤 자는데 갑자기 그저 시커멓게 확 떨려붙더니 내 배를 짠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비몽사몽이 사탄아 물러가서 전기 탁 튀니까 시커먼 거머리 같은 형상이 화닥 따더니 찬장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소리전 다 일어났어요. 확 들어보니까 거기 일본 인형 일본 옷감 이상 이런 게 있는데 그 속으로 귀신이 쑥 들어가더라. 여러분 남자 인형 속에는 남자가 들어가 있고 여자 인형 속에서 밤에 나와서는 어린 것들에게 더럽고 추악한 음란과 섹스를 유혹해서 요즘 말세에 얼마나 더러운 마귀와 역사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은 집에 조각들 싹 없애십시오. 짐승 속에 들어가 숨어있고 피해는 형상 마귀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이
향산 피가 없는 동물 속에 조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조각이나 무슨 형상 만드는 건 용의 형상, 부엄 형상, 또 코끼리 형상 중에 그 저주받은 귀신이 숨어있기 때문에 싹 없애서 오늘 말씀하는 대로 너희 3, 4대 저주를 받지 않고 천대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역자님들이건 전도사님 목사님들 말씀합니다. 장례집에 가서도요 너무 첩첩 잡지 마세요. 암 들린 사람 죽은 데서 먹지 마세요. 음식 속에 새빨간 금붕어 기르는 그런 게 암울암울 섞어 있는 줄 아시고 금식하고 장례식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지 좌죽은 집에 가서 음울음울 먹으면요 그만큼 음식 속으로 전체 전 세계 병마귀가 음식으로 온다고. 그래서 그 음식을 종종 해야 몸속에 들어가던 모든 후감과 마귀의 역사를 잡아서 그 음식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유대 사람의 나라에는 암이 없어요. 왜? 한 주일에 하루는 금식하기 때문에. 전체 병마귀가 90%가 음식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 잘못 먹어서 중풍병 되고 음식 잘못 먹어서 간병 되고 음식 잘못 소화마비 되고 음식 잘못 먹어서 이거 몸통구리가 되고 요즘 수정난 수코가 없는 암탉만이 난 계란을 많이 먹고 우유 먹고 그래서 그것이 코레스가 돼가지고서 전부 정신 이상이 맞아서 전 세계 정신병자가 만원이 돼 있다고. 일본 나라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의 10대 자손이 계속 꼬리를 물고요. 나는 기억도 새로운 슬픈 기억 박정희 대통령 앞에 큰 우상이 있었습니다. 가도 대통령 와서 민주주의에서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니까 남의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며 몇 달 안 있다 그런 슬픈 일을 당했어요. 우리 생전에 얼마나 슬픈 일을 당합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이규부인 사건, 박정희 대통령 사건, 이승만 대통령 사건. 우리는 행여나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가정에 모든 조각이나 우상이나 인형이 있거든 오늘 밤에 가서 싹 태워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손 천대의 복을 받읍시다. 조금 길어지겠죠. 한마디만 말씀. 일본서 중풍병이 있는데 그 사람 뭐냐 남미 허령교 허령교 사람 그거 돈 300만원 놓고 해놓고서 난 그댐부터 술 말아서 중풍이 돼. 그걸 없애달래요. 가서 없애려고 보니까 이만한 상에 사과 넣고 술 넣고 뭐다 넣는데 보니까 밑강 상자 안에 요만한 조갓돌을 하나 써 택지로 싸놓고는 한 번 껍질 12번을 싸고서 돌 갖다 놓고서는 상차려 놓고 그걸 300만원 받고서 남모 호랭격교가 그래서 귀신을 불러서 그 병신 돼서 그걸 다 태우는 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막 쫓으니까 그 사람 꿈에 자기가 그 전에 댕기던 불교 불상 안으로 큰 구레이가 제 방에서 나와서 꼬리를 치고 몸은 사람의 몸인데 꼬리가 베니까 따라가면서 그래서 예수는 남아있다 그래 내게 코노야라 하고서 따라가니까 그 불상 큰 죄가 생기던 절간이 있던 그걸로 구레이가 쑥 들어가더래. 그래서 하하 우상은 악마의 수굴이구나. 그걸 갖다 또 아로목에다 갖다 또 해놨다니까 내가 중풍병 이렇게 3년이나 앓는구나. 그거 갖다 놓고서 열흘 금식하고 싹 나서 손으로 바느질도 못하던가 손질하고 바느질해서 자기가 일본 좋은 옷을 해서 날 일본서 그걸 입고서 간증해달라서 내가 대판해서 그거 입고서 이거 3년 동안을 중풍병 나서 바느질 못하던 사람이 금식기도 드리고 예수 믿고 났습니다. 그거 입고 내가 1시간 설교를 해서 간증했던 일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천대의 복을 받으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 3, 4대 저주를 받지 말고 오늘 가족, 친척, 오늘 나오지 못한 구역장님, 조장님들에게도 이 말씀하셔서 우리 순모모의 삼박자 축복받는 자는 그 영혼이 잘땐같이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축복받는데 옆에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생각서로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는 괴롭히는 건 전부 마귀의 역사요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걸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세계 악마의 세계를
우리 집에 인형 속에 조각 속에 짐승 속에 강아지 형상 속에 고양이 형상 속에 형상에 숨어 있다가 그럼 밤중이면 자녀들을 괴롭히고 가정 풍파를 일으키고 부부 싸움을 치고 사업을 망치게 하고 미연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악한 병마 들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악하고 더러운 병마 악하고 더러운 악한 마귀를 잠복해서 숨어있는 장소들을 다 파괴하여 불질러 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집을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먼저 사랑하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사랑해서 자손 천대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